자, 안녕 지희들아, 반갑다. 야, 이렇게 또 왔네? 버렸네? 우리 이번에는 삼요 CI를 준비할 건데, 삼요 CI가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부품을 하나 주문했어. 이거 박스 멋지지? 이 정도 박스면은 전동건 한 자루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박스야. 박스가 되게 커. 자, 이게 이 정도면은 뭐가 더 있을까? 이거 헤드 잠바 가스켓이 커버야. 보여줄게. 박스 오픈하자고. 자, 이게 간단하지만 산정소도 들어있고. 산정소가 있네. MO4 헤드 커버 작업 탄조. 여기 순번대로 이렇게 가스켓 조여달라는 얘기야. 이거 중요해. 이거대로 이게 매뉴얼대로 해줘야 돼. 이거는, 예, 자, 나사에 들어갈 고무 부싱들. 근데 난 이거, 이게 엘링거로 교체를 한 거라, 이거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자, 일단 진짜 중요한 거 이거지. 주인공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아주 새 거야. 재생품도 아니고 완전 새 거. 자, 이걸 재생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건 없겠지. 어떠 생각해? 이게 삼바 가스켓이야. 커버. 자, 이걸 이제 차에다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가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쪽 모서리 앵글 부분에서 지금 오일이 누유가 있어요. 아니, 이 부속인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차량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열변형에서 커버가 이게 이 커버가 휘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로 대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하면은 일단락으로 엔진에 누유를 잡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좀 이제 작업 영상을 또 보여줘야겠네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일단 와버렸네. 출력 보니까 고무 가스켓, 실리콘 사지는 본드 제가 없어가지고 여기. 명품 자동차 공구고,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해요. 여기가 풍암동이고요. 자, 풍암동의 공구거리. 여기 광주에 이런 데가 있어요. 광주가 그래도, 전라도의 수도가 맞는 것 같아. 자, 멋지. 야, 이렇게. 진짜 이게 멋있네. 공업도시 같다. 자, 이거 차 타고 왔어요. 자, 샀으니까. 한 거 보여줄까? 응, 이거. 저번에 이것도 하다가 잊어버렸어, 나사를. 이거 다 떼야지, 싸. 점막 코일을 지금 분해를 해야 돼요. 카바를 갈라면은 이거 분해해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는 6기통이지. 직렬 6기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여섯 개나 풀어야 돼. 그래도 V6보다 직렬 6기통이 정비하기 편한 거예요. 하나만 풀면 되잖아.
그래서 목소리 육형제. 아 뜨거. 보시제다 이건. 보시제. 이제 지금 소켓을 코일을 지금 이제 누르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10mm야. 운동을 좀 해야겠어. 운동 좀. 운동 좀 해야겠어. 아이고. 운동량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엔진 시동 걸렸고 아주 문제 없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일 헤드가 잘 잡혔는지 볼까요? 헤드가 완전히 잘 잡혔습니다. 자, 박세이 수술이 완전히 성공적입니다.